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자, 오늘 배울 컨텐츠는요. 좀 긴장이 많이 되고 또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접했던 이제 멀리서 봤던 그런 이제 스포츠이긴 한데 이 스포츠를 소개시켜 주실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김민호 선생님이십니다. 아, 박수 박수 박수. 반갑습니다. 예, 예. 아, 신경전이 처음. 네. 아, 예.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WWA의 극동 아시아 헤비급 챔피언이고 프로레슬러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김민호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희는 인사를 찹으로 시작하거든요. 예, 프로레슬러는 인사를 찹으로. 아, 그러면 제가 한번 경험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컴온! 아! 이제 프로레슬링 엔터테인먼트다 보니까 되게 그 살살 때린다, 뭐 안 아프게 때린다. 아, 맞아. 그런 인식이 그쵸? 있으니까. 그쵸?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관중들한테 저희 액션과 감정이 전달이 안 돼요. 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력으로 항상 칩니다. 전력으로. 대신에 이제 다치지 않는 급소를 피해서. 급소만 피해서. 네. 전력으로. 와. 그러면은 제가 먼저 좀 보고 싶은데 이거 같이 진행해 주실 뭐 선생님 또 오셨다고 하셨는데. 아, 현재 그 저희 WWA라는 단체에 네. 월드 헤비급 챔피언이시고요. 와, 월드 헤비급 챔피언. 예. 경력 26년의 베테랑 프로레슬러 역시. 예. 예. 홍상진 예. 챔피언 모시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아, 아이고. 네. 우리 홍보이사. 아, 그 홍보이사님. 제가 장난이 아니고 여러분들 제가 잠깐 손을 봤는데 진짜 그냥 아파트랑 싸우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막 그냥 가다가 그냥 아파트가 쳐다본다고? 아파트, 자동차, 트럭 뭐 이런 거 앞에 트럭 있으면 반갑다, 반갑다 한번 그렇죠. 와! 해주세요! 그러면 먼저 타격부터 먼저 한번 배워볼까요? 타격은 기본적으로 찹 같은 게 있는데 역수평 찹 이렇게 아. 때리는 것도 있고 네? 오, 이렇게. 네, 앞에서. 앞에서. 네. 와.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네. 뭐, 이거 마찬가지로 보여주세요. 뭐. 아, 오케이. 목을요? 네. 왜냐하면 급소는 피해서 네. 전력으로 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급소를 피해서 때리는 게 목이네. 한번 살살 맞아봐도 될까요? 아주 살살. 네, 한번 살살. 살살. 이 각으로 찍으면 안 돼요. 네. 반씩. 등각으로. 네, 등각으로. 살살. 네, 아, 불안한데? 하나, 둘, 셋. 오! 이런 식으로. 아, 근데 기분이 좋은데요? 좋아요? 진짜로 해줄까요? 아니, 아니, 아니. 샵은 그냥 이렇게 해서. 오! 이렇게. 네. 나 이상하다. 아니, 기분이. 이게 기술이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느낌. 기술이니까. 기술이니까 딱 맞아도 기분 괜찮네. 네. 그럼 일단은 샵과 엘보를 배웠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슬램을 배울 차례인가요? 슬램. 기본적인 게 바디 슬램. 바디 슬램이에요. 기본적인 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와. 아. 이게 기본. 와 여기. 아. 괜찮아요? 오. 연기 진짜예요? 아. 괜찮으세요? 와. 오케이 오케이. 와. 그럼 저 한번 해주세요. 네. 오, 오케이. 괜찮죠? 지금은 이제 선수가 비선수니까 이거 찾아 찾아 이거 찾아 해. 아 진짜? 네. 제가 한번 또 들어보면 안 될까요? 아 지금 선생님 체중이요? 청취 진짜 커요? 체중 몇이에요? 저 105. 105? 얼마 안 나가요. 오케이 그럼 해볼게요. 네. 들어서 우와! 아! 아! 오! 와, 이게 힘이 있네. 오, 효율이 있네. 아. 오늘 하루 며칠 처음이거든요? 아씨 눈이 아프네? 괜찮아요 선생님? 네 괜찮습니다. 효율이 있네요. 아, 이 맛에 아. 프로레슬링을 하는구나. 네. 첫 번째 기술 빨리 배울까요? 슈플렉스. 슈플렉스? 슈플렉스는 슈플렉스 뭐요? 못 따라 할 텐데. 뭔데요? 이거는 네, 그냥 일단 보여주기만. 네. 네. 보여주기만 할게. 그냥 넘어간다. 자 보세요. 한번 이제 한번 보여줄게요. 네. 네. 오! 오! 우와. 와, 그러면은. 이걸 하겠다고? 제가 하면 안 되지. 내가 이제 들어 올리는 것까지만. 아, 들어. 서로 들려 올리는 것까지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오, 이렇게! 오! 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브릿지만. 와, 이거 뒤로 한번 넘어보고 싶은데? 해볼까? 네? 네? 괜찮아? 아, 나야 좋지.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게 뭐죠? 그 다음에 서브미션. 아, 서브미션은 이제 당할만 하죠, 그쵸? 네. 헤드락 한 번, 헤드락 한번 걸어주시죠. 어디, 여기를 관자놀이 있잖아요? 네. 응? 아. 어우. 실제로 옛날 격투기에서 헤드락으로 실신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테크닉이 좀 발달하기 전에는 헤드락으로. 그죠? 그냥 이렇게 당겨가지고? 네. 완력이 좋은 거. 이것도 세게 하나요? 한번 해드릴까? 아, 한번 살짝 살려주세요. 살짝. 인사 치고. 인사로. 아이고, 오랜만에 봤다. 요, 이렇게. 요 뼈로. 예. 요 관자놀이. 예. 이거 안 보여? 관자놀이 때문에. 예. 관자놀이 이렇게. 요 느낌. 지금 모두 컸어 집에. 아, 지금 모두 컸어요. 힘 많이 안 늘었어요. 아니, 안 좋죠? 어. 한번 더. 야, 너 무서워? 너 무서워? 너 무서워? 관자놀이로. 하나, 둘, 셋. 이게 자동으로 소리가 나오네. 그럼요. 이게 참을 하는데 자동으로 소리가 나오네. 웬만한 타종목 챔피언들 와가지고 다 소리 지르고 왔어요. 아, 진짜요? 진짜로 소리가 나와요, 자동으로. 여기서 한번 당해볼래? 당해봐. 그래서 관자놀이를 하나, 둘, 셋. 제일 유명한 거 새우꺾기 이거 뭐예요? 일단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태클 넘기고 기다려봐. 이거 너무 딱 넘어갔어요? 다리 걸리죠? 네. 그러면 이렇게 당겨서 들어서 태클 셋. 세게? 뭐라고? 이렇게 쳐야지. 이런 거. 왜 탭을 안 쳐? 아, 이거 쳐야죠. 아, 치는 거예요? 네. 아, 놔주시는 게 아니고? 아, 탭을 쳐. 아픈 줄 모르니까. 아, 좋죠. 네. 아, 제가 또 이제 허리가 되게 유연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배합 봤는데 이것을 토대로 저희가 한번 경기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경기요? 누구랑? 홀스킹이랑 누구랑? 챔프. 아, 아시아 챔피언이라. 자, 그럼 여러분들 저희는 경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온!
자, 일단 저의 상대이셨는데 챔피언 방어전을 성공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아우,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방어전을 못 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이제 상대를 만나가지고 좀 고전을 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잘해가지고. 네. 이거 진짜 다음에 또 붙으면 제가 뽑겠습니다. 이거. 와, 네, 너무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프로레슬링 재밌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정말로 오늘 처음 이렇게 접했는데 스포츠도 맞고 엔터테인먼트 맞고 그렇죠. 그래서 합쳐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정말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곳 어디죠? 지금 인천이랑 부천에 체육관이 있고요. 그냥 격기도 옆에 체육관입니다. 네. 이곳으로 오시면 우리 챔피언님도 볼 수 있고요. 또 저처럼 이렇게 재밌는 레슬링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광산, 홍상진, 김윤호, 그리고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로바.